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4.25 진원 그리고 시큐리티 파일. 국정원 댓글의 지상. 그 논지를 담은 파일과 그 댓글 작업을 수행한 아이디와 비번을 담은 파일이죠.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심 유죄 판결에 큰 불만을 표시했고 해당 파일이 대법원 판결에 중대한 변수가 될 거라는 내용이 발견이 됐죠. 대법원은 이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파기 환송이 됐습니다. 우병우의 불만은 해결이 된 거죠. 검찰이 이 파일의 작성자, 애초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했다가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꾼 전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김모 씨를 작년 8월부터 5차례나 소환했지만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어제 기각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5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면 일반인은 진작 체포가 됐겠죠. 시민들이 검찰을 응원하고 사법부를 비토하는 풍경 최근 자주 벌어집니다. 이 생경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 사법부 스스로 제공한 겁니다. 스스로 제공한 이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무능하거나 비겁하거나 어느 쪽이든 사법부 신뢰 회복은 아주 멀리 물 건너 가는 거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됐다는 뉴스가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나 모르겠어요. 네. 기각됐습니다. 네, 그러게요. 5차례, 저는 이게 작년 8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소환에 불응해 봤는데. 몇 번 불응하셨나요? 아니, 이 정도로 불응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죠. 5차례나 불응했을 네. 경우에는요, 보통 체포영장을 쳐서 데리고 나옵니다. 두 번, 뭐, 그것도 이제 변호사 통해서 예, 일정 조율하고, 그러면서 한 두 번, 뭐, 어떨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 되면 세 번, 이렇게 모르겠는데, 작년 8월이잖아요. 작년 8월. 이게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작년 8월부터 했는데, 아직도 안 나오면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네. 참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법원조차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반드시 나와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이분이 이제 검찰 수사를 하니까 이제 아프셨어요. 또 아프실 예정인 분들이 많잖아. 이럴 때는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속 안 나오고 있다고 퇴원했는데도 지금도 안 나오는 겁니다. 네. 예, 저도 기각됐어요. 법정에서 여러 차례 봤었는데요. 기억상실 증언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도 기억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아프기까지 하신 거죠. 처음에는 본인이 작성했다고 했어요. 예, 검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진술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꾸고 대부분은 그걸 받아들여준 거예요. 예,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본인이 작성한 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네, 자기 이메일은 다 맞고 누구와도 공유한 적이 없지만 첨부 파일만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였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대법원이 기억나지 않는구나. 그럼 안 되지 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얼마나 편해요. 예, 저도 앞으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대북 공작금을 사용해서 전직 대통령 뒷조사를 했습니다. 10억 여원으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뒤를 캔 건데요. 검찰은 최종욱 전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3차장 주도로 이러한 비밀 프로젝트가 실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는 데이비슨이라는 공작명으로 됐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는 연어라는 공작명이 붙었습니다. 데이비슨은 뒤에서 나온 것이고 연어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해외 비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이런 뜻이 담긴 거라고 하던데. 네, 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어서요. 예, 사실 무근으로 판결이 나서 실패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뻔했던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드러났냐 재밌습니다. 갑자기 이름 생각납니까? 네, 오늘 원세훈 전 원장. 네, 네. 제가 오늘 멍한 상태거든요. 중간중간에 도와줘야 돼요. 네. 수면 부족을 목매기 때문에. 원세훈 원장이 이제 그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사건을 뒤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텔 스위트룸을 개인 용도로 빌렸는데 그 자금이 대북 공작금이었던 거예요. 네. 네. 하필이면 대북 공작금을 손을 대서요. 줄줄이 엮이게 된 겁니다. 대북 공작금을 이용해서 대북 공작 능력을 저하시켰기 때문에 북을 이롭게 했으니까 빨갱이죠. 보수 진영의 논리로 따지면.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자금을 뒤지다 보니까 비는 구석들이 있는 거죠. 그 비는 구석들을 또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예. 이런 게 요즘 보수에서 유행하는 단어로 말하자면 정치 보복인데, 근데 이제 그 용어로도 전혀 그 적합하지 않은 것이, 보복이 되려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굉장히 괴롭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면을 해줘서 정치를 복귀시킨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그리고 청계천 한다고 했을 때 서울시장 이명박 시절,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중앙부처가 이거 협조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보수 정권이었을 때 박원순 시장이 뭐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못하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거 해주겠어요. 네, 아예 국정원에서 보고서까지 쓰면서 공작을 했었던 바가 드러난 바가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한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대통령 되기 위한 프로젝트였지만 그래도 물이 흐르는 게 낫다. 그래서 중앙부처 협조해주라고 했단 말이죠. 무슨 그 피해를 입기는커녕 도움을 받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가는 길로. 이게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도 없는, 이거는 그냥 정치 린치인 거죠. 린치. 보복이 아니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것은 린치를 가했죠. 심지어 네. 대북 공작금을 사용해서 그조차도 사슬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근데 건데요.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만 하다가 이번에 이제 원세훈 원장의 큰 도움으로, 이분이 큰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예, 특활비도 이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동상을 세워드려야 될까. 어쨌든 여러 가지가 네. 밝혀지고 있는 와중에. 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대북 공작금이라고, 대북 공작금. 이 대북 공작금을 또, 이 자금 추적하는데 국세청이 동원돼서, 예, 국세청 당시 국세청장에게, 이, 도와주세요. 예, 이현동이라고요. 네. 당시에는 국세청장은 아니었고 서울지방 국세청장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당선은 마지막엔 국세청장이 됩니다. 했죠. 예. 그때 이제 이 공작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예,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데이비슨 프로젝트를 도운 대가로 국정원 돈 받았다라고 합니다. 수천만 원이 쓰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대북 공작금이라고 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 나온 내용입니다. 예. 대북 공작금으로 전직 대통령들 뒤를 캐다가 실패했는데, 실패했던 사건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대북 공작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정부 또한 세월호 참사 특조에 대해서 조직적인 방해, 그러니까 공작을 했다는 사실이요.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그리고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가 방해 공작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최종 지휘를 한 사람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특조위가 방해받고 있다. 정부가, 당시 박근혜 정부가 특조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특조위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모두 다 했었어요, 그때. 네, 심지어 당시에도 문건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부정해서 예. 그렇죠. 그때는 이제 해수부 문건이 나왔는데. 예, BH라고요. 이제 인정하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조사가 이루어져서, 누가 그 일을 주도했는지가 이제 특정되기 시작한 건데, 여기 또 의외로 조윤선 전 장관이 등장을 하네요. 해수부 고위 관계자야. 당연히 해수부 관할 부처니까 등장을 했을 텐데, 조윤선 정무수석이 당시에 이 사안에 관여했다. 네. 이 사안이 또 기소되면 조윤선 전 장관의 형량이 늘 수가 있겠네요. 아주.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장소와 시간이 특정되고 있는데요. 2015년 1월 달에 세 사람이 만나서 특정 호텔에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행적 등을 조사하려고 했던 특조위 방해 공작 논의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로 베이스라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조위 인원과 예산을 모두 축소해서 집행하라라는 의미로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특조위 출범하기 이전 제로 베이스처럼 만들어버리라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그 여야가 추천한 특조위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특조위원들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싹 빠져버리죠. 네? 심지어 여당 추천 위원들이 특조위를 비판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도 있었거든요. 공무원들도 싹 철수를 해요. 그러니까 야당 추천 인사들만 남았는데 공무원들이 도와줘야 부처에서 무슨 협조를 받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복사나 네. 팩스도 보내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분들이 사실 엄청나게 항의했는데 언론이 제대로 달아주지 않았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보십시오.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실 국정원장 출신이죠. 예. 국정원에서 이런 일을 했던 것도 드러났었죠. 이 공무를 공작처럼 한 거예요. 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싹 무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자 한 다음에 여당이 당시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조위원들한테 기자회견을 시키죠. 시키면 합니다. 시키면 해요. 그리고 공무원 철수시키죠. 시키면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은 무력화해서 할 수 있는 두 손 들게 만든 거죠. 예. 이게 그거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정권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일들은 공적 업무를 공적처럼 했어요. 자원외교 좋아하면 공적처럼 진행하고 예. 예를 들어 세월호 특조위 싫어하면 공적처럼 방해하고 이게 이제 정말 뒤져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당시 정권은. 당시 김재원 의원은 세금 도둑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특조위를 굉장히 비난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김재원 의원은 조윤선 수석과 해수부 고위 관계자 따로 만난 기억 없다라고 현재로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기억은 없으실 수 있겠죠. 불리한 기억은. 예, 특별한 상황에서. 근데 이제 이게 이 정도 나왔으면 제가 보기에는 곧 기소가 될 것 같네요. 예. 네, 해수부 차관과 해수부 전 장관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그때 만났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 순은요. 네, 현직 검사가 자신이 겪은 성추행을 폭로했습니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인데요. 서 검사는 가해자로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를 지목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핵심 간부에게서 사과받기는커녕 인사상 불이익까지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성추행 사실을 당시 최규일 법무부 검찰국장, 그러니까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 덮었다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저는 이 서지현 검사 인터뷰는 우리 사회의 이제 보수성, 그리고 뭐 현재 여성의 사회적 지위 혹은 검찰 조직이라는 특수성을 다 감안했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인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역사적 인터뷰라고 생각 아마 두고두고 예, 이정표가 되는 인터뷰가 그런 인터뷰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힘든 인터뷰군요 이게. 네, 굉장한 용기를 냈다라고 봅니다. 예, 이 인터뷰 본인도 용기를 냈겠지만 인터뷰를 인해서 많은 그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리고 용기도 되고 그래서 더 적극적인 폭로로 이어지는 이제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할리우드의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인가요? 네. 예. 그 사람에게 당했던 알리사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제작자와 배우들이 많습니다. 네, 예. 예, 많습니다. 최초 폭로가 알리사 도시 이름인데 이탈리아 기억이 안 나네요. 알리사 예, 로마인가요?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알리사 로마인가요? 베네치아인가요? 밀라노인가입니다. 밀라노. 밀라노의 폭로로부터 시작된 건데 그래서 미투 해시태그가 전세계를 휩쓸었죠. 예, 작년에 올해의 인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물들이요. 우린 조용했어요. 예, 그런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공개했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가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예. 꽃뱀 취급을 받는다. 뭐, 이렇게 걱정을 했을 것이고. 혹시, 뭐, 조직에 괜히 피해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하는 거죠. 스스로 자책하고, 이 사회 시선을 내면화해서 잘못은 내게 있는 게 아닐까. 맨 맞는 안에 증오분 같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서지현 검사, 현직 검사를 깨고 등장한 겁니다. 저는 대단한 인터뷰였다고 생각이 들고 이걸 제가 했어야 되는데. 네, 어제 원래 글을 먼저 올렸었는데요. 관련 네. 글에서는 캠페인이 미투 해시태그 달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관계자들의 반론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국장은 오래된 일이고 술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있었다면 사과한다라고 하고요. 최규일 의원은 전혀 기억이 없다면서 왜 나를 끌어들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밝혀지겠죠. 예. 어쨌든 저는 서재현 검사 응원하고 제2, 제3회 서재현이 계속 나오기를 응원하고 이 인터뷰 자체가 이정표로 기록될 역사적인 인터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내가 했었어야 하는데. 예, 대검 감찰본부에서 계속해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이후 상황들도 팔로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뷰가 많아가지고 바로 이어가지고 저희가 어제도 미니를 하나 했기 때문에 예. 미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 송기석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석입니다. 예, 전화와 통화만 하다가 예, 반갑습니다. 어제 이상돈 의원도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아, 그러셨어요? 네, 직접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네. 똑같은 시간대에. 예. 우선, 또 없는 다리를 걷는 건 맞죠, 이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어제 그제 그 일요일 28일, 이른바 이제 동합 반대하는, 이른바 민평당 측에서는 장준이 발기인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통합 추진하는 국민당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뭐 당무위 열어서 179명 징계함으로써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면 그냥 핵심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는. 예. 그 전당대회 때 이제 당원을 이것저것 바꾼 거. 이것에 대해서 반대쪽에서는 꼼수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은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규만 바꾼 겁니다. 그렇죠. 이제 네. 당원까지 예를 들려면 그러니까 대표 당원에 의한 투표 방식의 전당대회가 아닌 다른 거기다 또는 추가하거나 그걸 논란이 있었는데요. 일단 뭐 정면 돌파한다는 측면에서 당헌은 개정하지 않았고. 당규만? 예, 네, 당규만 이제 그 전당대회 뭐 방식에 대해서만 좀. 당규를 바꿨는데 이게 좀, 여러 면에서 꼼수다. 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새벽 6시에 시작한다든가,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의미에, 그러니까 한 장소에 특정 네. 시간에 모여서 거기서 찬반 토론 후에 투표하는 그런 형태가 전통적인 전당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현대 이 뉴미디어 시대에 와가지고 과연 그 방식을 꼭 고수한 게 옳으냐라는 측면인데요. 거기에 이제 다른 걸 더 가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집단을 줄이려고 대표당원한테 전화해서 모집단을 만 명을 한 절반 가까이 쳐낸 것도 포함해서 뭐 의장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뭐 디테일한 몇 가지 장치 이런 건 사실 반대파가 이렇게 했으면 안철수 대표 측에서도 가만 안 있었겠죠. 예, 분명히 제가 보기에도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대표당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이제 6,500원, 7,000명 가까이 다시 회복된 상황이고 그게 뭐냐면 결국 당비를 내지 않은 분들 또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을 어떻게 대표당원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통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도 네. 있죠. 그런 측면이 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전대 이제 가결을 위해서 네. 사실 뭐 그렇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갑자기 훅 인정하시면.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언론에 등장하는 게 이상돈 의원 비롯해서 통합에 반대하는 세 분의 비례대표. 네. 뭐 세 분보다 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드러난 건 세 분. 이분의 출당, 이분들의 출당을 본인들은 요구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혹시 이걸 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그 전에는 아무래도 그 이제 정당의 자산이다. 당시 총선 당시에 정당을 네. 보고 투표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임으로 할 수 없다라는 원칙적 원론적 입장을 표현하다가 어제 그제 이제 그 당무위 전에 입장 발표를 하면서 이제 나가세라 사퇴 요구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퇴하면 의원직을 요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당 상황은 좀 통상의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죠. 더더군다나 네. 분당, 사실상 분당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경우는 그게 과연 그 의원직을 유지해 주는 게 오느냐 아는 게 오느냐. 다만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네. 예, 뭐 정치적 어차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유승민 대표의 표현에 맞춰서 그 이해하면 출당시켜 주라는 건데요. 네.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할까요? 아마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좀 통상의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창당할 때도 민주당 소속 비례 얘기 여러 번 나오지만 네, 그랬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요구했고 민주당에서 출당시켜서 실제 예, 네, 경남도 의원 그렇게 해줬고 예.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자신은 했는데 인상동 의원은 안 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췄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정해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표면적 이유가 뭐라고 하든 결국은 민평당 등치가 커지면 안 되니까 안 해주는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측면도 있고 사실상 이렇게 민평당이 교섭단체 이상이 커진다면 이건 정상적인 통합으로 제가 봐도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아니 통합 합당이라는 게 저는 이제 저는 국민의당의 외연확장이고 사실상 흡수라고 생각하지만 형식상 통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마이너스 통합 이건 의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자기가 욕먹지 않으려고 그리고 남이 잘 될까 봐 막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측면보다는 최대한 함께 갈 수 있게 좀 설득하겠다. 이런 뭐. 측면이죠. 예, 예. 뭐 이것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명분이야 뭐 정치인들이 다 머리가 좋으니까 만들 수 있는데 결국은 저쪽 동네가 너무 커지고 내가 쪼그라들면 나는 욕먹고 저쪽은 잘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아니 갑자기 또 인정하시고 아니 정치라는 게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뭐 세력을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런 욕심은 있지만 하여튼 이것도 뭐 더 이상의 답변은 본인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만약에 본인이 대표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는 실제 창당 과정에서 또 당선 과정에서 그분들도 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예. 비례대표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 비례대표 된 거 아닙니다. 당연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의 합류도 표에 예.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실제 예. 이제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지금 이제 그 직전 단계까지 왔지만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진지하게 논의해서 당원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야죠. 예. 본인님은 출당했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키시게 말씀하셔가지고 인정 송기석 선생이라고 지금 문자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최근 언론에서는 언론이 하도 뭐 오보도 많고 소설도 많긴 합니다만 언론에서는 비서실장 송기석 예 안철수의 예. 비서실장 송기석 이렇게 쭉 보도에다가 최근에 안철수 대표 거래를 좀 두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이 보도가 나온 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인가요? 예, 아마 그 기본적인 입장이 이제 무조건 통합의 찬성파 아니냐라는 뭐 그런 시각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요. 제가 네. 개인 안철수의 비서실장이 아니고 네. 국민의당 당대표의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당이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데 조언해야 되고 대표를 보좌해야 되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 좀 이 제가 보기에도 좀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리수가 이게 있었죠. 아무튼 그 법률가 시각에서 봐서는 좀 지나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지나친 게 아니고 많이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무리수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든 통합을 사실 정치적으로 이해합니다. 통합을 안 하면 정치 생명이 이제 끝장날 판까지 사실 판이 벌어졌으니까 가긴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리수가 있긴 있었죠. 예, 충분한 소통이나 설득이 좀 부족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다소가 아니고 꽤 좀 미흡한 측면도 있었죠. 예, 예. 예. 아니, 이게 다 인정해버리시면 저하고 각이 서야지, 이렇게. 왜 머리를 쥐어 뜯으세요? 예. 지나친 인정. 아, 근데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면도 있다 얘기하다 보니까 예. 기자들이 그럼 그 사이가 멀어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해석을 한 거군요. 아, 예, 이제 그렇게 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당 당대표 비서실장 역할을 충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바르게 가야 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아쉽거나 이건 너무했다는 부분도 있긴 있다. 예, 지나온 과정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통합하면 그로 가십니까? 아니면 무소속 됩니까? 아니면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통합이라는 것이 결국 저는 국민의당이 중도 개혁에서 외연 확장인데 그래서 네. 외연 확장의 범주 내에 개혁적 보수니까 바른정당 다수가 포섭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이 옳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형태의 분당 마이너스 통합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방법은 실제 17분은 이제 거의 분당의 길로 갔고 나머지 중재하는 의원들을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럼 안철수 대표께서 그분들 요구에 따라 양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설득할 것인지 아니면 바른정당 의원들이 실제 개별 입당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 그런 건 결국 정치적 역량 또 정치적 결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실제 그 상황이 닥치면 저도 판단하겠습니다.
판단하겠다는 말씀은 무조건 합당 이제 통합화 쪽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거리 멀어지신 거 맞네요. 아니, 뭐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분명히 생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죠. 하여튼 이제 당대표 비서실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예. 예, 그래서 개인 감정 없이 해왔으나 그 사이에 직접 보고 겪은 과정 속에서는 이게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 만약에 비서실장이 아니었으면 비판하셨을 만한 사안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또 내부적으로는 또 쏜소리도 계속 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후의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럴 때는 마음을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무조건 통합은 아닌 것으로 그거는 내가 고민해 봐야 한다. 이 정도 선까지 오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멀어지신 거 맞는 것으로 오늘. 저희가 그 이상돈 어제 의원만큼 대립각이 쓰는 시간, 그 대립각이 쓰고 그 시간만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다 인정하셔가지고 시간도 다 썼고 대신 저희가 딸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딸 한번. 서정검사 말고요. 저를 또. 예. 네. 네. 좋습니다. 법률 요구가 갑자기. 자, 아니, 어제 이제 반대파와 사실은 찬성파의 대립구도로 이제 모셨는데. 예. 약간 가운데로 오셨기 때문에. 게다가. 아니, 근데 저는 그 반대하는 분들의 그 논리에 대해서는 수긍을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뭐 호남을 버리고 탈호남이고 뭐 햇볕적절을 버리고 그런 보수 대합이고 이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지만 예, 그렇다고 예. 통합파에 그대로 자동으로 따라갈 거라는 생각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나는 나의 판단을 새로 다시 시작하겠다. 예, 통합은 원칙이 맞지만 이런 형태의 이렇게 분단까지 가는 이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간 멀어진 걸로 확인되나? 송기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전 목요일 날 JTBC에서 가상화폐 토론을 가졌습니다. 굉장한 화제였습니다. 특히 유시민 작가 단연 주인공이었죠. 네. 직접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샤랄랄랄라, 이게 또 무슨 음악이야? 제가 이제 통화하다가 예, 직접 만나고 좋네요. 빤빠레도 올려주고 예,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요. 근데 이제 토론 이건 뭐 사적인 불만인데 토론회 하는 시간과 날짜가 하필이면 블랙하우스 예, 개업식 직전에 일부러 그날 잡은 거죠. 그게 아니 그건 이제 썰전 제작진이 예. 그 사장실에 가서 예. 경쟁사에서도 할 수 없는 비윤리적 그 행위라고. 엄청 그 비난을 했대요. 아 스스로? 왜냐면 썰전 방송 직전이었는데 썰전에서도 이걸 다뤘거든. 아하 썰전에서 다뤘는데 또 했구나 앞에서. 그렇지. 예. 그래서 썰전 제작진이 이거는 경쟁사 사이에서도 할 수 없는 차마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블랙하우스 개업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만큼 이 문제가 급한 문제여가지고.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은 손석희 사장님의 음모네요. 그렇지. 자, 원래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썰전이 다 풀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는 이 섭외 응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따로 출동을 해야 할 만큼 이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이제 판단하신 거죠. 뭔가. 그렇죠. 예. 썰전이나 JTBC 이외에 또 어딘가에 가서 이거 꼭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죠. 뉴스 공장밖에 없지. 그렇다고 봐야죠. 예. 자. 오늘 그래서 도대체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뭐 기타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분산 원장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요. 뭐 영어도 막 등장해요. 예. 작업 증명 이런 것도 등장하고 기사 읽다 보면 포기하게 돼요, 중간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근데 모든 기사의 뒤에는 거래소 광고가 붙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그렇죠. 예. 그 얘기 좀 이따 할 텐데. 요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보통 이제 이런 기사 읽다가 이런 본인이 그 직관적으로 단숨에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 등장하면 아, 이건 내가 모르는 영역이구나. 그렇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토를 달면 안 되고. 입 다물어야겠다. 그렇죠. 내가 뭘 잘 모르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남들이 떠드는 것만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비트코인 혹은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쉽게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겠죠. 예, 못하면 퇴장이고요. 알고 보면 뭣도 아니야 이거. 뭣도 아니야. 그래서 일단 이 2부에서는 이게 무슨 기술인가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설명을 했는데 어려우면 제가 다 대신하고요. 그리고 필요 없으니까 3분은 안 나오는 것으로. 예. 이게 인류 역사상 있었던 수많은 투기 사건, 사기 사건 중에 가장 난해하고 우아한 사건이에요. 난해하고 우아한 그 뒤에 뭐 하나 붙는 거 아닙니까? 사기 사건. 사기 사건, 난해하고 우아한 사기 사건. 자, 그럼 우선 이, 블록체인 기술이 뭡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블록체인 기술은 네. 이제 블록을 순차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보를 입력하는, 거래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장부 만드는 기술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장부를 보면 뭐 200쪽짜리 장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순서대로 다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블록이라는 건 장부의 한 페이지. 네. 그게 원래 장부가 없고 누가 한 페이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래 기록은 그 다음 페이지를 누가 만들면 네. 그 페이지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첫 그걸 페이지 다 공유해요, 같이. 예. 공유라기보다는 예. 그걸 늘어놓는 거지. 그거를 그 원장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가질 수 있게. 아, 이거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저희 PD가 저 IT 바보거든요. PD 표정을 보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뭐 엉엉하게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돈 거래하는데 예. 그 기업 장부나 혹은 뭐 은행 장부에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게 기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그 은행 필요 없이 우리끼리.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누군가가 장부를 만들면 네. 그 장부에 막 기록이 되게 하는 거야. 장부 한 페이지가 블록 하나예요. 장부 한 페이지가 블록 하나고. 네. 블록체인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장부에 이름이 있어. 네. 제네시스 블록이라 그래서 네. 원조 블록. 네. 거기에 장부 맨 끝에 나오는 기록 하나가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고. 그렇죠. 네. 자세하시네. 네. 그 다음 페이지의 맨 끝에 엔지니어 아니시면서 자세하시네. 네. 그래서 그 페이지마다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네. 순서대로. 네. 맞아요. 그러면 페이지 네. 이름을 보면 그 앞에 페이지가 어느 쪽 페이지고 뒤 페이지가 어느 페이지인지 다 알 수가 있어. 그렇죠. 네. 네. 서로 그리고 어느 한 군데를 조작해가지고는, 들키게 되죠. 그죠. 비가역적이에요. 한번 장부가 작성되고 나면 변경을 못 해. 예. 그래서 이 페이지 하나하나가 차례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실제 기술 원리에 굉장히 가깝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저 PD 표정이 알아들은 척 하려고 하는데 못 알아들은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에는 다 이렇게 나와요. 탈중앙화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원장의 기반 기술. 이렇게 표현해 놔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어요. 못 알아들으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다? 어. 이거 대단한 거야? 너 모르지? 이거 뭔지? 뭐 이러면서.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런 거. 근데 제가 또 한번 그러면 설명해 볼게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방식으로 주변에 제가 또 나름 공돌이 출신이에요. 설명해 보려고 했더니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야동 있지 않습니까? 예. 야동을 예전에는 중앙에서 받았어요. 토렌트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데 최근에는 토렌트라는 게 등장했어요. 예. 근데 이거는 뭐냐면 중앙에서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렇죠. 그 똑같은 야동을. 그걸 B2P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만 명이 가지고 있으면 그 파일을 만 개로 쪼개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이 없고 자기들끼리 주고받는데. 그렇죠. 자기 개인은 서버의 용량이 안 되니까 조금씩 나눠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토렌트라고 해요. 본질적으로 이거 똑같은 겁니다. 분산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 이 파일을 받을 때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요. 야동인지 알고 받았더니 받고 보니까 검찰 함정 파일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네. 요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블록체인은 그러면 10명한테 파일을 나눠서 받는 거야. 똑같아. 뭐 10명이든 1000명이든 10명이라고 합시다. 비유적으로. 근데 이걸 도대체 이 파일이 야동인 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쓰는 익명의 공학자 또는
뭐 공학자 그룹이 2008년도에 논문을 하나 딱 냈는데 그거는 학술지에 낸 게 아니고 그래서 화이트 페이퍼라 그래서 그냥 네. 인터넷에 띄운 거예요, 논문을. 네. 그리고 몇 달 후에 2009년 1월 초에 이 시스템을 론칭을 해요. 비트코인 시스템을.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접속하는 사람을 피어라고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피어들끼리, 그냥 컴퓨터들끼리 또 노드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끼리. 너무 잘하는데? 네. 이 사람들끼리 그냥 거래를 해요. 비트코인 네. 하나 줘, 뭐 줄게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면 거래 기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 거래 기록을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최초의 이 사토시가 내려받은 최초의 제네시스 블록 네. 거기는 기록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받았다. 네. 비트코인 받았다. 네. 이거 채굴해 가지고 네. 이 블록을 첫 번째 채굴이니까 예, 블록을 네. 만드는 걸 채굴이라 그래요. 아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아니 채굴이라 그러는데 저희 PD가 이때까지 못 알았다가 본인이 못 알아듣는 걸 표시를 내기 싫으니까 거기 끄떡끄떡해서 알아들은 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 비트코인 시스템에 쫙 들어와서 예. 서로 막 거래를 해요. 예. 그럼 거래 정보가 기록이 되려면 장부 페이지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한 페이지가 한 블록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10분마다 블록이 갱신돼요. 10분마다. 예. 그럼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놈은 장부를 만든 놈이잖아. 예. 얘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50비트코인을 줬어. 예. 블록 하나 장부 한 페이지를 만들면. 예. 그리고 이 장부에 앞으로 기록될 거래 내역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거래 내역의 숫자에 따라서 또 수수료를 줬어요. 예. 그 수수료가 비트코인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수수료와 보상금을 다 비트코인으로 준 거지. 예. 처음에는 보상금을 블록 하나에 50비트코인 줬다가 예. 21만 개 만들어질 때마다 반씩 줄여갖고 지금은 예. 12개 반인가 줘요. 예. 지금 보다 세월이 가서. 자, 요게 이제 기술 원리에 아주 부합한 설명입니다. 아주 부합한 설명인데 제가 야동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 볼까요? 야동은 신뢰가 없잖아. 그게 야동을 어떻게 신뢰할까 고민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받기 전에 내가 이게 틀림없이 야동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받는 과정에도. 그럼 어떻게 했느냐. 10명에다가 10문제를 풀게 한 겁니다. 다. 그 10명이 쫙 있다. 파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못 알아들으신 표정이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이 비트코인 시스템이 모든 암호화폐의 이제 기본 형태인데 예. 이 사토시라는 자가 하여튼 이 뭐 사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예. 현재 사토시라는 자가 예. 이 집단이지. 시스템을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예. 재밌는 게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도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이거를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 퍼블릭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퍼블릭은 공공재 이걸 예. 퍼블릭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퍼블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냥 오픈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들어올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도토리 줄게. 예. 그래서 와서 열심히 이제 문제를 풀어서 예. 그 원장 장부를 만드는 놈한테 상을 주기 시작 주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 상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으로.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페이지 하나는. 나도 말하고 싶어 죽겠네, 이거. 이게 뭐요? 손님이니까 해보세요. 페이지 하나는 용량이 1메가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예. 블록 하나의 용량은 1메가바이트고 예. 이 1메가짜리를 계속 돌릴 수는 없으니까 헤더라는 걸 만들어서 예. 그 1메가바이트의 정보를 표시하는 최대 거죠? 용량인 요 블록의 주요 정보를 딱 요약해서 80바이트로 네. 헤더에 딱 저장을 해요. 책임 같은 거죠. 책임 같은 거. 네. 근데 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쓰는 거는 그 180GB 이상의 데이터를 다운받아야 되는 그 비트코인 시스템 전체를 다운 안 받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대부분 헤더만 다운받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완전 노드라 그래서 완전히 다 비트코인 코어를 다운받아서 채굴하는 사람을 예. 완전 노드라 그러고 예. 거래를 위해서 지갑만 만들어서 네, 그 지급 검증 모드라 그래요. 그거를 헤더만 다운 받는 거를. 네. 그러니까 이게 장부를 연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서 그걸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서 이 시스템에 들어온 사람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부를 만들려면 저희 PD 포기했어요. 얼굴이 보니까. 네. 그래요? 아니 이해하고 싶어 죽겠거든요, 자기도. 근데 이제 따라오다가 아니,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지금 그 표정이네요, 지금.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장부를 만드는 사람한테 상 주는 시스템이야. 제가 그러면, 왜냐면 이게 원리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설명이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바와. 근데 제가 그 설명으로 설득시키나 이해시킨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그냥 이렇다는 거 알면 돼요. 그냥 별거 아니라는 거. 제가 이제 아주 쉬운, 원리에는 약간 벗어나지만 본질은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가 하나 있어요. 비밀번호가. 이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그걸 퍼즐로 막 나눠요. 예. 그걸 만약에 10명이 보유해요. 비밀번호를 알려면 그 퍼즐 10개를 다 훔쳐야 되잖아요. 10 사람으로부터. 그렇죠. 좀 어렵죠. 근데 이게 10만 조각, 100만 조각이 됐다고 생각해 보면 100만 명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다 훔칩니까, 그거를. 불가능하죠. 네. 이렇게 분산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네. 그래도 돼요. 좀 부적절한 설명. 부적절한 설명이죠. 네. 부적절한 설명인데 이렇게만 우리 PD는 좋아하잖아요, 봐요. 우리 PD 수에 맞추면 그런 겁니다. 아니, 그 사실은 이게 신뢰성이 있는 거는 그 비유도 좋지만 이제 뭐 문제를 풀어야지 돼요. 여기서 그렇죠. 뭘 하려면. 네. 그러니까 10분마다 원장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뭘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암호화를 많이 해놔가지고 이런 거예요. 까만색 칠을 해놓고 이건 무슨 색깔 무슨 색깔 무슨 색깔을 몇 프로씩 쓸 건지 찾아내. 네. 처음에는 채굴이 쉬웠어. 왜냐면 아 이거 까만색이니까 빨강 노랑 파랑이야. 그러면 그래 너 잘했어 이러고 장부 한 페이지 만들어주고 50비트코인을 줬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2조배 어려워졌어 처음보다. 그렇죠. 지금은 이 50가지 물감을 섞어서 한 색깔을 내놓고 이거를 몇 가지의 물감을 몇 퍼센트씩 섞어서 만들었는지 알아내면 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블록을 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규명할 수가 없고 다 해봐야 돼. 그래서 채굴업자들이 그래픽카드를 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돌리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정확하게 기술에 부합한 설명이고요. 제 방식을 퍼즐을 이제 해볼게요. 퍼즐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비밀을 알고 싶어요. 돈을 훔치고 싶어서. 그렇지.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조각이 너무 많아요. 조각이 너무 많으니까 컴퓨터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걸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걸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게 채굴업체예요. 예. 네. 그게 채굴이고 그때 수수료 받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채굴이라는 게 조각을 맞춰주고 이게 조각이 다 맞고 이게 가짜가 아니야. 라는 게 누군가 대신해줘야 되는 건 조각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 비밀번호를 알고 싶은데 이게 정확하게 기술에 부합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걸 작업증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과정을. 예. 그러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예,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수많은 경우의 수를 직접 대입해 봐야 되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컴퓨터가 많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10분마다 하나씩 블록이 만들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양의 그래픽카드 GPU를 설치해 놓고 그거를 쪼개서 만 대 가지고 작업하면 100대 가지고 하는 놈보다 100분의 1 시간에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것이고.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 한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예. 그걸 이제 해서 풀었네? 조각을 맞췄네? 그러면 잘했어. 수수료 하나 딱 주는 겁니다. 수수료 하나 아니라 블록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예. 이제 문제는. 그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죠. 난이도는 네.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하고 네. 50만 번째 블록을 비교를 하면 50만 번째 게 그 1조 8천억 배 어려워요. 아니, 난이도가. 숫자도 다 기억하면. 약 1조 8천억 배 어려운데 그러니까 채굴은 어려워지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네. 비트코인 값이 안 올라가면 채굴이 안 돼요. 채굴이 스톱되는 순간 이 시스템은 다 다운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시스템을 돌리려면 값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이제 사기적인 방법으로 값을 올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저희 PD의 눈빛으로 봐 한 3분의 1 정도를 이해하는 척하고 있어요. 이해하는 척하고 있고. 몰라도 돼. 별거 아니라는 거 말하면 돼. 하여튼 기술이라는 게 어렵게 들리지만 본질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원래 맞게 설명하셨고, 3부에서 그러면 이게 왜 문제인가? 그치.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부에서. 자, 독학으로 비트코인 전문가, 반열에 오르신 유시민 작가와 함께. 전문가는 개뿔. 자,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 설명을 초반에는 2부에는 해서, 다 이해가 됐다는 분들도 있고 문자를 보니까요. 예. 그리고 아 어렵다. 나는 PD하고 이해력이 갔나 보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김어준 닥쳐라도 좀 있고요. 설명 좀 듣자. 김어준 닥쳐라도 있고요. 예. 아 김어준 비교가 잘 이해가 간다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처음 나왔는데 유시민 얘기 좀 듣자. 그래서 저는 2부, 3부에서는 가능하면 참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튀어나갈지도 모르겠지만. 자, 기술은 이제 그렇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두 번, 세 번 저희 방송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 이게 왜 문제입니까, 근데? 기술은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예. 이미 망한 시스템인데, 이미 망한 시스템에서 나온 코인을 이 사고 팔아가지고 투기 광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왜 망한 시스템입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망한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투기 광풍이 일어난 건 시스템이 망했다는 거를 기술적으로는 이미 거의 다 확인한 상황에서 거래소들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된 건데요. 망한 이유는 크게 보면 첫째는 결제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 중앙기관이 필요 없고. 예. 그죠? P2P로 예. 개인 간에 바로 거래한다 그랬는데 예. 지금 채굴 업체들이요. 예. 새로 블록이 형성이 돼야 예. 채굴을 해야 이제 이게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그렇죠. 되는데 예. 0.0001%의 노드 그러니까 예. 이 시스템에 가입해 있는 컴퓨터 예. 사용자 중에서 0.0001%의 채굴 업체들이 블록을 만들고 있어요. 예. 그 나머지 99.9999%는 이 채굴 업체들이 블록을 생성해 줘야만 예. 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1메가바이트로 한정되어 있는 이 블록의 크기, 블록의 생성속 트렌드라 그러는데, 예. 거래 내역을 1초에 7개밖에 못 적어요, 거기.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을 물건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예. 10분 걸리거든, 최소한. 예. 왜냐면 다음 블록이 형성되어서, 예. 그 10분마다 블록이 형성되니까 거기에 이 트랜잭션이 기록이 되고 확인이 돼야 거래가 성립돼요. 예. 그러니까 미니멈 10분이고요. 수수료를 적게 표시하면 처리가 3일, 5일, 일주일도 안 돼요. 맞습니다. 수수료가 높은 건 빨리 해줘요. 그럼 거래소에는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이 되느냐? 그 설명해 주셔야죠. 거래소는 지금 저 암호화폐에 뭐 비트코인 포함해서 거래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네. 암호화폐 지갑이 없어요. 그 무슨 이 블록체인 예. 시스템에 안 들어와 있다고요. 예. 이거를 이제 들어와 있는 노드 컴퓨터로 예. 하는 사람을 이제 온 블록체인이라 그러고요. 예. 이 블록체인 시스템과 전혀 무관하게 바깥에서 거래하는 사람 그를 오프 블록체인 거래라고 그러는데 예.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가 오프고요. 예. 이 오프를 담당하는 거는 거래소인데 중개소. 예. 여기서 전자지갑을 갖고 있으면서 따로 DB를 만들어서 자기들 고객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부분의 거래가 블록체인과 관계가 없고 예. 이 거래를 블록체인에 집어넣으면 이 블록의 수수료가 커져요. 예. 그러면 그렇죠. 채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예. 채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아까 그랬잖아. 50만 번째 블록은 첫 번째 블록보다 2조 배 어렵다고요. 예. 1조 8천억 배. 그러니까 채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채굴 비용을 뽑으려면 블록체인 보상금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건 지금 처음에 50비트코인에 시작해서 12.5까지 내려와 있죠. 네, 거꾸로 내려가고 있네요. 수수료는 원래 늘어야 되는데 네. 거래를 처리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거래가 오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보상금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이게 그 이런 겁니다. 만약에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대부분의 거래가 다 이거하고 무관해요.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헤드 것만 가지고 거래소가 따로 거래하는 겁니다. 사고 그렇죠. 파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 기술 위에서 해킹이 불가능하도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거래소만 돈을 벌고 있는 지금 거죠. 지금 벌집계좌라고 해가지고요. 네. 지금 그 실명 확인 안 해주잖아요. 은행에서. 네. 이 벌집계좌가 거래소의 임원 명의로 법인계좌를 만들어 놓고 그 계좌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네. 이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하고 전혀 무관한데 사실은 지금 이제 그게 그래서 첫 번째로 채굴 비용은 증가하고 예. 채굴에 따른 수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채굴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수익은 내려오다 보면 크로스가 이래 데드 크로스 예. 그 시점이 되면 채굴이 중단이 돼요. 예. 보상이 미치지 못하니까요. 예. 채굴이 중단되는 순간 이 시스템은 끝장이에요. 그냥 서든 데스야. 채굴을 계속 해야지 돌아가는데 채굴을 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작아지면은 그렇죠. 중단하겠죠. 예. 중단하면 이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때가 올 수 있다는 거고. 그때가 반드시 와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보상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실제로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시스템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다 익명 거래고 전자지갑 주소로만 하고 있고요. 당사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개별 사용자가 거래자가 시스템에다 정보를 집어넣고 그걸 받아가는 사람은 자기 암호키를 가지고 그 시스템에서 빼가는 구조예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가격을 지탱을 해야 되니까 내가 전자지갑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암호화폐 지갑을 예. 내가 혼자서 거래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지표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예전에 2013년에 아직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00달러 수준이었을 때 예. 갑자기 한두 달 만에 1000달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올해 어떤 저널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거 한 사람이 한 거다. 그렇죠. 프로그램 두 개 돌려가지고. 아니 그거야 뭐 지갑 한 10개 만들어 놓고 사고 팔고 하면 까불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예, 그걸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러면 지금은 없느냐.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당연히 거죠. 하고 있는 거지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이 시세가 시장이 저절로 조절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노름판으로 치면 타짜들이 와서 다 판을 조작하는데 이렇게 순진한 그런 도박에 끌린 사람들이 들어와서 판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은 조작이 불가능하지만 그 이미지 때문에 거래소도 조작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예. 지금은 근데 거래는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블록체인 시스템은 안전해요. 예. 그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안전해요. 블록체인 위에 얹어놓은 암호화폐 시스템 특히 이제 그 좀 시스템이 다른 암호화폐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네. 원조니까 비트코인 시스템도 비교적 안전해요. 이게 해킹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해킹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어요. 그 해킹을 하는데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네. 그래서 시스템상 좀 안전한데 이건 내부 환경이고요. 이 시스템에 내부 환경의 맨 바깥쪽에 그 암호화폐 지갑이 있어요. 예. 지갑도 시스템 내부긴 한데 지갑은 응용 프로그램이거든. 앱이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해킹에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요. 일본 걸어서가 털린다든가. 그런데 그건 뭐가 털린 건지 몰라요 아직까지. 예. 이 전자지갑이 저 암호화폐 지갑이 털린 건지 틀렸으면 왜 털렸는지 해킹을 뭐 당했는지 거래 정보가 털렸는지 아니면 비밀번호가 예. 노출된 건지 모르고요. 어쨌든 한 5,700억 규모의 해킹이 며칠 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지갑은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거래소로 나가잖아요. 그거는 이 암호화폐 시스템 내지 블록체인 시스템의 외부 환경이에요.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블록체인 기술 기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건 안전한데 네. 그건 안전한 게 맞아요. 좋은 기술이 맞고. 그런데 지금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를 해킹하면 속수무책이다. 그러니까 해커들이 다 거기를 노리죠 지금. 예. 이 비트코인 시스템의 외부 환경을 노리는 거예요. 예. 거래소요. 비트 예. 블록체인은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왜 해킹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설명으로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왜 제일 난해하고 우아한 사기 사건이라고 그러냐 하면 인류 역사상 네. 수많은 투기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포커를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예. 시중에서 이제 나와 있는 책들이 많은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세 종류의 책이 있어요. 첫 번째는 포커. 네. 인간의 두뇌를 바꾼다. 네. 미래형 게임이다. 이거를 설파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네. 이제 김진화 씨 같은 분이 쓴 그 넥스트 머니 비트코인 네. 이런 네. 책이 이 암호화폐가 인류의 미래를 바꾼다. 네. 이렇게 굉장히 투기를 하는데 그냥 투기가 아니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데잖아. 네. 그런 유의 책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익명으로 신의 두뇌라는 닉네임으로 나온 책이 있는데 비트코인 1억 간다 이런 책이요. 네. 이거는 이제 이 포카를 해서 돈을 따는 기술. 네. 포카 알면 이긴다. 이런 네. 종류의 책이에요. 네. 세 번째가 이거 지금 예약 판매 걸려있는데 목차를 보니까 이병욱이라는 분이 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중립적으로 기술적인 측면과 이 경제적인 측면을 검토한 책이더라고요. 목차를 네. 보니까. 이런 책은 이 포커라는 게임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신의 두뇌라는 익명으로 쓴 이 책 비트코인 1억 간다. 오, 대박. 이 책 네. 보면 나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많이 봐요.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다 이거 포커가 인류의 두뇌 혁명을 일으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 사회 혁명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그럼 여기 가서 돈 딴다는 이거는 포커 알면 이긴다 읽으면 누구나 포커에서 돈 따나요? 정상적으로 하면 딸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는 타짜들이 설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못 따요.
다른 사람도 있긴 있죠. 예. 운이 좋아서 따기도 예. 하고. 운이 좋아서 다른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이 기술은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요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느 시점에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차피 2100만 개가 발행되면 예.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발행되면 그러니까 처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반감해서 693만 번째 블록이 형성되면 끝나요. 예. 2100만 개째 그렇게 설계를 했죠 처음부터. 네,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지금 1700만 개 정도 발행이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400만 개 남았는데 어차피 2100만 개 발행되면 더 이상 장부 지면이 늘어나지 않아서 네. 거래를 기록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종말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 2100만 개까지 가기 전에 채굴 비용의 증가. 그죠? 네. 그다음에 난이도의 증가. 네. 이것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면서 그 이전에 다운될 가능성이 거의 99.999%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고 예. 그것이 다운되는 순간 작업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예, 시스템이 스톱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비트코인은 코인이 아니고요. 그냥 디지털 데이터거든요. 예. 이 디지털 데이터는 이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건데 이 시스템이 다운되는 순간 가치가 제로예요. 그렇죠. 작업 증명이 안 되니까요. 예. 예. 이게 자, 이런 전망 하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도박이고 사기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안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유시민 작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뭐 저는 하나의 시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언제 터진다, 이거. 터지죠. 예. 네. 언제 터지냐의 문제일 뿐 터진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 이거 사람들 진정시켜야 된다고 나오신 거예요. 그죠? 아, 진정시킨다는 목적이 아니고 저는 제가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냥 보통 사람 시민의 시선으로 네.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 이해해본 결과 네. 이거는 폰지 사기나 튤립 투기나 이거하고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체적인 가치가 제로인데 가격을 지탱하기 위해서 무한히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네. 이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느 시점에 가면 끝나는데 90년대 중반에 다단계의 20대들이 엄청 끌려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예, 예. 그때 그 다단계를 설파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유통혁명이라 그랬어요. 예. 중간 마진을 없애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보게 함으로써 이 자본주의 경제의 유통 시스템의 혁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였잖아요. 예. 이 모든 사기에는 명분이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문명의 혁신이라든가. 또는 경제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거창한 논리를 끌어들이면 네. 왠지 내가 하는 투기가 가치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규제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화를 내죠. 화를 내는데 사실은 너 일확천금 노리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규제가. 그럼 기분 나쁘지. 그러면 속내를 들키면서 움찔해요. 그러면서 아, 야 기술 때문이야. 인류를 위해서야. 아 그런 심리구조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딱 그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고. 화를 내는 건 기술 때문에 화를 낸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라는 속내를 들켜서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암호화폐가요. 돈 벌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다, 다들. 암호화폐가 한 1500종 가까이 돼요. 근데 이 중에는 정말 블록체인 시스템과 무관한 암호화폐도 있고요. 이 ICO라 그래서 지금 되게 유식하게 들리죠. 예, 예.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네, 해서 네, 네. 주식 공개하듯이 네, 맞습니다. 코인을 팔아요. 예. 채굴 안 해요. 리플 같은 거 채굴 예, 안 해요. 예. 그래서 뭐 리플은 시스템이 요거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혹은 변종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규제하자고 그러면 퍼블릭 블록체인을 왜 규제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퍼블릭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거래는 다 오픈해서 이러니까. 어떤 공적인 목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사람들은 퍼블릭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퍼블릭한 거예요. 공공적인 그렇죠. 거예요. 그게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예. 사람들이 특별한 동기부여를 코인이나 이런 걸 안 줘도 자기가 여기 가입해서 유형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사람들이 들어와요. 네. 그렇게 공공적 수요가 있는 분야에 공적인 어떤 효용을 가질 수 있는 블록체인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그러고요. 저는 선거를 이걸로 하면 좋다고 봅니다. 선거? 예. 그렇죠. 투표 시스템. 국민 투표 시스템, 선거 시스템을 이걸로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위 변조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실제로 에스토니아든가 거기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원용해가지고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초마다. 그런 건 좋은 거예요. 10초마다 블록이 갱신되는 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트랜잭션, 그러니까 거래 건수도 엄청나게 많이 처리할 수 있고 네. 그런 게 퍼블릭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거는 지금 이름을 퍼블릭이라고 붙여서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이건 완전 프라이빗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기술을 얘기하는 분들도 다 버블이 있다는 거 알아요. 알죠. 아는데 내가 돈 벌고 난 다음에 터지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원래 이 비트코인 시스템이 사토시가 그 발표한 논문 제목이 peer to peer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인 간 직접 거래하는 그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네. 제목으로 논문을 냈고 네. 이게 취지가 중앙이 필요 없다. 탈중앙. 저는 그 정신을 존중합니다. 아니 뭐 어떤 데서는 존중할 수 있지만 화폐는 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화폐로 넘어가서 그런데 그러니까 중앙이 없다. 중앙 서버가 없다. 네. 그다음에 세계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다. 수수료가 없다. 근데 개뿔 수수료가 없어요. 지금 중앙은 채굴업체하고 거래소가 중앙 노릇하고 있고요. 네. 수수료는 원래 사토시가 이 시스템을 발족할 때 최소 수수료를 0.000001 사토시. 그러니까 1억 분의 1 비트코인이 1 사토시인데 네. 1000 사토시를 최저 수수료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실제 평균 수수료가 그 150배예요. 150배요. 예전에 며칠 전입니까? 이 비트코인 관련한 협회가 미국에서 네. 비트코인으로 입장권을 팔지 않았죠. 안 팔지, 못 팔지, 거래 못 해요. 그게 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실제 거래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3일. 표를 사고 파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수수료도 15,000원. 그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거래소가 아니라 직접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협회도 이걸 화폐로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못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벤트가 많잖아요. 이벤트가 ICO라는 이벤트를 하고 안쪽에는 코인 판매요. 지금 예. 최초 코인 발행. 이거는 채굴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사용자들이. 예. 회사에서 코인을 다 만들어서 그냥 주식 팔듯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돈을 받고 팔면 법에 걸려. 그러니까 기존의 암호화폐를 받고 코인을 팔아요. 이거 사기가 되게 많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기 지금. 내가 이 암호화폐로는 거래 못한다고 얘기해요. 네. 거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벤트를 막 만들어요. 네. 뭐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그럼 누가 사고 팔았나 보면 비트코인 관계자예요. 암호화폐 관계자예요. 저희 PD 표정이 지금 약 10% 정도 이해하면서 나머지는 나는 이게 한계인가 보다 이런 표정이에요. 아, UMF하고 무슨 비썸하고인가 해서 뭐 계약해가지고 지금 UMF에서 그 암호화폐 몇 종 가지고 판매한다는 이벤트가 어제 뉴스에 나왔잖아요. 네네. 그거 비트코인 거래 아니에요. 블록체인 거래 아니라고요. 그냥 거래소를 중간에 끼고 네. 소비자들은 마치 암호화폐로 지불하는 것처럼 하고 네. 그걸 위메프에서 모아서 네. 거래소하고 다시 환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전부 다 100% 오프 블록체인 거래이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걸 증명하려고 만들어낸 사기 이벤트입니다. 그게 전부 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 좀 해봐요. 초강성 발언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실제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규제 자체는 세계적인 추세죠. 지금. 그렇죠. 예. 어저께 다보스 포럼에서 뭐 유럽연합 정상들도 규제해야 된다고. 예. G20도 이제 하겠다고 하고. 근데 이게 한국 것만 해가지고는 우리도 겪었지만 그리고 다른 나라도 다들 겪고 있지만 한국 것만 해가지고는 아 여기 규제 좀 생기면 다른 데 가거든요. 가도 돼요? 예. 제 말은. G20이 이제 그걸 자꾸 겪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단일한 규제안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단일한 규제를 해도 좋은데 일국적 규제를 해도 돼요? 이거는. 우리. 아니 뭐 온라인 도박 단속을 뭐 UN에서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서 계속 하는 거죠. 아, 그거는 P2P 거래밖에 안 되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돈을 계속 거기에 제 말은 뭐냐면 사고는 나는 겁니다. 사고. 무슨 사고를 하냐면 이게 이제 바다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바다 이야기가.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 규제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접근이거든요. 근데 돈 넣나 봐. 암호화폐. 그거보다는 저는 요 뒤에 있는 어떤 정치적 그 셈법은
사고 날 거니까 사고 나라 이거예요. 나라 이거지. 예. 바다 이야기 대라. 그렇지. 대폭발 해라. 그렇지. 대폭발 해가지고 사람들 막 망해라. 그러니까 사람들 난리 나라 이거예요. 그거거든요. 규제 못하게 하고 막 계속 이 그 심리술 왜 규제하냐고 하고 이게 사실은 정치권에서 나온 주장은 폭발해라 난리 나라 이거예요. 바다 이야기 곱하기 100해라.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 그렇죠. 안 그러면 네. 돈 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그리고 만약에 관계자들은 돈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네. 초기에 초기 좋아서 이걸로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만들었거든. 네. 근데 이게 막장이 왔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어디로 네. 빠져나가냐 하면 명분을 챙겨야 되잖아. 돈은 이미 벌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명예훼손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한번 논쟁해보자고. 하시고 명예훼손 다 하고 우리 방송 뜨고. 그래서 거래소들이 뭘 하냐 하면 비트코인 아니 블록체인 협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진대재 전 정통부 장관님을 대표로 모셔서 어저께 보니까. 네. 상징적인 분인데 여러 의미에서. 그런데 네. 명분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뭘 한다는데 네.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한다는 건 명분에 불과하고 거래소들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지금 블록체인 협회를 만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렇지. 개인적 의견은 필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송은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하죠. 네, 제 생각과도 무관하고 유시민 작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고소하려면 저쪽에. 뭐 하려면 하라 이거지. 혼자 하시고요. 제가 살짝 동의하는 바이고요. 근데 이런 얘기도 할게요. 이제 이게 그러면 유시민 작가의 혼자만의 생각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장 같은 경우도 가상화폐가 돈이 아니다. 뭐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장들이 이건 도박이다, 투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 사실은. 그거는 기득권자라서 그렇대잖아. 그러니까 꼰대들이라서 그렇대잖아요. 미래의 기술에 관심이 없고 현재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자들이기 때문에 네.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암호화폐를 탄압하는 거다. 이게 그분들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 때 무슨 얘기 하셨잖아요. 비유가 뭐더라 그거? 뭐 있는데. 아. 건축 기술 어쩌고저쩌고 한 거예요. 저 블록체인 기술은 건축술이고 네. 비트코인은 집이고 마을회관 지어놨더니 가보니까 도박장이 돼 있더라. 네. 그래서 도박 단속하니까 왜 건축을 탄압하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런 거죠. 예, 결국은. 예.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 해킹 얘기를 또 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일본 최대 거래소가 코인체크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명해진 이유가 20대 천재 해커가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처음 출발을. 네. 천재 해커가 만들었기 때문에 해킹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신뢰하고 최대 거래소가 됐는데 이제 5,700억 규모 해킹이 됐어요. 문제는 이 거래소에 이 피해자를 보상할 돈이 없어요. 없어요. 5,700억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래 그 부분 거래가 중단된 채 어떻게 보상할지 보상 계획을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2014년에도 똑같은 곡스라고 세계 최대 망했죠 거기는. 예, 아예. 거기는 망했죠 그래가지고 예, 아예. 흘려가지고 줄 돈이 없으니까 예. 예. 그런 위험도 노출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뿐만 아니라요. 예. 지금 비트코인 1,700만 개 발행된 것 중에 비트코인 예를 들면 예. 상당수가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키를 분실하면요 찾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은행에서는 네. 거래하다가 비밀번호 뭐지 잊어버렸다 이러면 인적사항 들고 주민등록증 가서 확인하면 변경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 돈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암호화폐 지갑은 네. 내 공개 키하고 개인 키하고 두 개를 쓰는데 개인 키를 분실하잖아요. 네. 그러면 끝이에요. 그걸로 절대 못 찾아요. 비가역적이에요. 완전히 안전해요. 완전히 안전해요. 아무도 못 찾아요. 아무도 못 찾아요. 절대 찾을 수 없어. 네, 그다음에 뭐 그 자기 개인 키를 누출하잖아요. 네. 누출하면 그거를 가져간 사람이 내 지갑에 돈 그 암호화폐를 다 틀어가도 그 사람이 누군지 절대 못 찾아. 확실하게 비가역적이고 안전해요. 자, 그러면 현재 정부의 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 수준은 이제 좀 효과적으로 우선 큰 그물을 쳤어요. 네. 그러니까 가상계좌 발행에 대한 규제를 네. 발급에 대한 규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명 거래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리고 벌집 계좌라고 해서 임원이 거래소 임원이 자기 법인 계좌 만들어 자기 이름으로 그렇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새끼 DB를 만들어 가지고 막 거래하는 네. 이걸 못하게 일단 막은 거죠. 네. 이러면 일단
한건 막은 거죠. 블록체인과는 네. 무관한 오프거래의 네. 상당 부분을 막은 거예요. 이거는 일단 투기 열풍을 좀 식히는 데는 이제 대정요법으로 이름 걸고 해야 되니까 이제 바로 효과가 나죠. 큰 손들이 못 움직이는 네. 거죠 이렇게 되면. 네. 예. 그리고 의심거래는 얼마 이상짜리는 바로 이제 세무당국에서 들여다보고 네. 금융당국에서 들여다보니까 일단 큰 손들 타짜들이 설치는 거를 막는 효과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속없이 몰려드는 소액 투자자들이 막 몰려드는 것도 좀 막을 수 있죠. 예. 예. 주춤해지게 되죠, 당연히. 예. 예. 아예 거래소를 폐쇄, 이렇게 법무부, 이렇게 법무부의 시각이라는 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하우스잖아. 이렇게 본 거거든요. 하우스로 본 거거든요, 법무부도. 예. 그러니까 법무부는 당장 폐쇄도 옵션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치고 나온 거예요. 저를 요새 법무부 직원들이 좋아한대요. 법무부 시각은 이 중에 범죄적 요소를 바라본 제 겁니다. 제 기사가 네. 나가면 밑에 그런 게 있다고 보면 돼요. 이 기사를 법무부 직원들이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비트코인과 관련한 긍정적인 뉴스는 넘치고 넘쳐요. 그럼요. 세상에 넘치고 넘치고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가격이 얼마라는 얘기 어마어마한 가격이거든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네. 이 우리가 좀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잖아요. 네. 보면 미국의 새로운 코인 암호화폐를 발행한 그 ICO를 성공적으로 한 어떤 CEO 인터뷰가 쫙 나옵니다. 네.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 코인이 어떤 기술적 기반을 갖고 있는 코인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요. 네. 자기들이 성공적으로 했고 투자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이고 얼마를 모집했고 이거 쭉 나온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거래소 광고가요. 배너가 뱅뱅뱅 반짝반짝합니다. 거기 들어오라고요. 이게 지금 기사의 형태로 나와 있는 광고죠. 광고. 네. 이게 인터넷에는 완전 널려 있거든요. 하우스 광고죠. 그게. 하우스 광고죠. 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워낙 긍정적인 뉴스만 넘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우려되는 바를 반대적으로 확 한번 혼자라도 이런 점들이 있다. 이거 봐야 된다. 확 꺾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뭐. 혼자 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뭐 디지털을 이해 못하고 뭐 하는 그런 60대는 꼰대다. 이런 말을 듣는 한이 있어도 그건 아니에요. 이 뭐 기술이요. 아이돌케어예요. 이 기술이 생각보다 좋은 기술이나 블록체인 기술이 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설명을 야동으로 들여서 그렇지 퍼즐하고 그거 사실 이게 문과는 이해 못해가지고 이게 모르는 소리 한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유시민 작가가 본 본질은 이러하다는 겁니다. 네, 이건 사기에 가깝다. 이건 터진다. 사기가 가까운 게 아니라 사기예요. 네, 저는 사기에 가깝다고 표현할게요. 그냥. 네. 아, 진행자라서 조심스러워졌네. 청수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나. 교통방송이 사람 많이 버려놨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저도 계속 먹고 살아야 하고 여기서. 소송은 본인이 당하시고요. 자, 그 관점으로 전해드렸고 혹시 못 알아듣겠다. 또 필요하다. 브레이크 한번 더 세게 걸어야 되겠다. 그럼 저희가 유시민 작가를 긴급 조달해가지고 예. 납치해서 다시 모시는 것으로. 뭐 누구 같이 나와서 얘기해도 돼요. 저는 누구와도 뭐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본인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상대방이 유시민 작가와 토론하시죠. 안 나와요. 정말? 섭외가 안 됩니다. 네. 두들 맞을까 봐. 네. 섭외가 안 돼가지고. 샌드백은 제가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1차전으로 하겠습니다. 1차전. 왜냐하면 이게 금방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예. 자, 1차전 치르신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성태 의원 혹은 홍준표 대표 안 나오셨는데 이렇게 문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자. 블록체인 기술로 투표하게 하는 거 대찬성입니다. 저 이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예. 이거야말로 우리 정부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 입증할 수 있는 영역이고 미래가치가 충분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시도해서 예.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에서는 실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투표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술 개발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공장장 야동에 집착하지 마세요. 쉽게 하려고 제가 한 거예요. 쉽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유시민 작가님이 나오니까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중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맞겠죠? 예. 그래서 저희 그 PD 얼굴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내일도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아주 문자가 대략 500, 한꺼번에 500개 이상이, 유시민 작가 문자만으로 500개 이상이 따로 왔네요. 예. 비트코인 관심들이 많으시고, 예.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덕분에 오늘 소송 당했으면 좋겠네요, 유시민 작가. 소송 당해서, 예.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뉴스 공장 잘 되고, 예. 대략 2,000개 정도 한꺼번에 왔다고 합니다. 예, 한꺼번에 아니라 오늘 요, 유시민 작가 관련해서 문자가 2,000개 많이 온 겁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 얘기할 때 입 좀 닫아라. 이 얘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싫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칼 플라이 사용대연구소. 예. 약 3, 4년에 한 번씩 훌륭해지는 연구소. 3, 4년에 한 번씩 세계적인 석학들이 예, 모여서 미팅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정태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딱 보니까 세이프 카드라고 들고 오셨는데. 네. 세이프 뭐 카드. 연이어서 비트코인에 이어서 세이프 카드. 세이프 카드. 모르셔도 됩니다. 세이프 카드는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세이프 카드는 다른 나라에서 야, 니네 물건 우리나라 수입돼가지고 큰일 났어. 니네 좀만 수입해. 이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말하면. 네. 네. 갑자기 수입이 늘어서 우리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네. 그러므로 긴급조치를 취한다. 대신에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상대 국가도 보복을 할 수 있다. 이게 네. 가트의 규정입니다. 가트 규정. 그렇죠. 이쪽은 저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네. 세이프 가드가 지금, 발동을 미국에서 하긴 했죠. 예. 했죠. 예. 했는데 아직 실행은 안 됐고, 청문회를 거쳐서 내년 초쯤에 아마 실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내년 초쯤에. 예. 뭐를 했죠? 세탁기하고, 예. 그 태양광 셀과 모듈. 세탁기가 우리나라를 노리는 거죠. 그죠? 예, 이전에 지금 우리나라 언론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서 제가 무역위원회 가서 USTR 가서 봤더니, 2011년에 월풀이라고 있잖아요. 유명한 그 회사. 그렇죠. 예. 요새 고급적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 예. 월풀이 2011년부터 LG와 삼성에 대해서 제소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덤핑했다고 제소를 하니까 우리는 덤핑한 게 아니다라고 증명하려고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겼어요. 예. 근데 중국이 이제 임금이 싸니까 또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예. 생산 그러니까 또 엔티덤핑을 또 때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말레이시아나 이렇게 더 베트남이나 이런 데로 옮겼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산 세탁기에 때렸고 삼성 LG 제품인 건 맞는데 예. 생산은 지금 아시아 전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예. 태양광은 중국이 장악한 겁니다. 그렇죠. 중국이 예. 전 세계 뭐 60%인가 70%인가 예.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중국이 2017년에 이 제소를 받고 예. 그다음에 이걸 또다시 동남아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세이프가드를 때린 거는 중국산과 한국산이지만 아시아 생산 전체에 대해서 지금 때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 대해서 지금 도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그 무역위원회 우리 한국에서 생산한 거는 제외되는 거 아니냐는 거 아닙니다. 지금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네. 한국은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캐나다는 제외돼요. 캐나다의 세탁기 생산은 제외됩니다. 그건 왜 제외되죠? 아, 그건 FTA 규정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허. 본 건데 캐나다는 피해를 직접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제외됐고 네. 다만 태양광은 둘 다 캐나다와 멕시코 둘 다 제외 안 됐는데 캐나다의 세탁기는 제외됐고 네. 확실하게 한국산은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산 이 세탁기가 실제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그 그러니까 세탁기 산업의 관점에서? 태양광은 확실히 그런데 태양광, 예. 월풀이 5년 동안 41.8%에서 38%로 줄었어요. 2%, 3% 정도 피해를 줬어요. 아, 시장 점유율이? 예. 다만 그게 예. 넘어간 게 뭐냐면은 삼성이 6.6에서 한 17%로 늘었어요. 어허.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긴 미쳤을 텐데 네. 월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세탁기 회사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지금 제소를 한 거죠. 그 월풀이 힘이 세고 로비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트럼프는 그걸 왜 들어준 겁니까 그럼? 그 자기 이익이 안 되려면 안 움직인 사람이잖아요. 그 공장 약속했잖아요. 이 제조업을 돌려오게 해서 그러면서 트럼프가 한 얘기가 재밌는데 미국 제조업을 살린다. 성공이네 성공. 삼성하고 LG가 네.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랑 테네시에 공장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네. 세탁기 공장을. 네. 근데 이렇게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 확실하게 올 거다. 왜? 밖에 있으면 무조건 맞으니까 20% 맞는 거거든요. 180만 대까지는 관세 20%니까 가격이 20% 올라가 버려요. 월프한테는 나쁜 거 아닙니까? 월프한테는 좋죠. 나쁜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가격 경쟁력이 생기죠. 아,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사람은 유치하고. 네. 그래서 이제 고용은 얻고. 예, 예. 결국은 선거용이네요, 일종의. 선거용이고 자기는 약속을 지키는 게 되는 거죠. 트럼프는. 네, 이제 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생각해보면 기업은 분명히 손해를 봐요. 잘 생각해보면 삼성과 LG 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삼성과 LG가 이제 얼마나 피해가 예상되는 겁니까? 지금 전방치로는?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계도 그런데 대체로 둘 다 10억불 정도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수출 많이 하긴 하네요. 예. 예, 예 많이 합니다.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180만 대까지는 20%, 180만 대가 넘어가면 50%거든요. 예. 가격 반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타격을 보기는 볼 거예요. 근데 아마도 지금 1년의 유예가 있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타협이 이루어질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선거가 끝나겠죠. 예, 선거가 끝나면 달라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또 한미 FTA 개정 협상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네. 사실은 한국 정부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벌 두 개의 기업 이익이 줄어드는 건 확실하지만 일자리나 우리나라 GDP에 미치는 영향은 적거든요. 세탁기만 놓고 보면. 우리 업계가 네, 이럴 경우에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뭐 이렇게 품질이나 디자인으로 어떻게 승부해가지고 그건 그렇다고 봅니다. 네, 돌파할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아시아 지역 생산 체제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최첨단 기술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 중국이 중간 기술을 갖고 있고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갖고 있는데다 요새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전부 5% 이상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전부 생산이 글로 가가지고 지금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공동 대응을 해야 돼요. 아시아가 생산 블록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블록은 예전부터 만 일본으로부터 네. 시작해서 이른바 신흥공업국 대만 한국,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까지, 중국, 동남아까지 해서 이 시스템은 유럽이나 나프타 체제라는 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스템이죠. 인구만 해도 얼만데요. 이게 뜬금없는 질문인데, 예. 저는 항상 그게 부러워서. 이게 EU처럼 아시아 국가들이 어느 순간, 그, 국경과 또는 뭐, 화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은 동북아위원회가 하려고 했던 일이잖아요. 15년 전에. 저는 그걸 진짜 보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은 EU는 소련의 위협에 대해서 유럽이 뭉치는데 미국이 도와준 거잖아요. 예. 근데 동아시아가 되려면 동아시아 핵심은 중국이잖아요. 예. 중국 때문에 어렵다는 건 저도 항상 생각해요. 미국이 중국을 억제,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아의 예. 공동체가 형성되는 걸 도와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지만 안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게다가 물론 뭐 이건 통일도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끊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아의 모든 국가하고 육로로 연결됐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섬나라만 빼고. 예. 그러니까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베트남도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차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는. 네, 초고속 열차를 만들면. 네, 유럽처럼 다 묶여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 휴전선이 있고 뭐 그리고 중국이라는 뚜껑이 너무 커. 위에 막고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상상력 여기서 제한이 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죠. 아시아가. 중국의 중국몽이라고 하는 거는 AIB를 통해서 아시아 대륙을 다 묶어버리고 유럽까지 연결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중국의 중심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막는 거고 그거를 중간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서로 견제하고 도와주게 만드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크게는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이프가 돼서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몇 분 남았는지 모르겠네. 네. 2분 남았네. 세이프가 세이프가드 돌아와가지고 미국이 어쨌든 세이프가드를 발동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영향을 받는 세탁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은 몇만 대 팔고 있는데 앞으로는 몇만 대밖에 못 판다는 겁니까? 뭐 그거는 알 수 없고요.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현종 본부장은 네. 수익 급증도 증명할 수 없고 세탁기의 경우. 예. 그 다음에 산업 피해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WTO에서 이긴다. 아, 재소에서 이길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보복 세이프가드는 안 합니까, 혹시? 아니요, 그건 이제 WTO에서 하는 거는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별 효과는 없는데. 예. 태양광은 사실 중국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나라 기업이 일부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이제 중국이 이제 대응을 할 건데 한국이 더 할 수 있는 건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없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산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 아시아 생산체제 전체가 보복 관세를 때리면 중 미국이 못하죠. 요 세탁기 해가지고 우리가 좀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각 그 경제부 장관들 모여서 동시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진짜. 네, 태양광은. 아시아, 함부로 내리지 마라, 니네. 태양광은 이렇게. 1위가 말레이시아예요. 2위가 중국, 3위가 한국이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 내에서. 이 움직임이 혹시 정부에 있습니까? 같이 공동 대응하는? 아니, 한미 공조 어쩌고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맨날 경제부든 자기들 마음대로 해왔어요. 우리도 상관없이 계속 하면 됩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WTO 제소까지는 얘기가 나왔고 네. 아마 미국에서 재판하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이 같이 한다는 건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아시아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요거 미국을 상대로 세이프가드를 동시에 때리는 거죠. 아니 그건 뭐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피해보는 건 동남아 국가들. 그런 거 좀 해봤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하고 네. 싶은 거는 시간이 잘 아시겠지만 예,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잖아요. 뭐 선물하면 예스 땡큐 그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잖아요. 네. 여기서 그거 받는다고 가면, 바뀌지 않거든요. 예. 그걸 다 연계해서 장기 플랜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아시아 떼거리 세이프가드를 한번 해보자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태인 소장님의